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강보합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약세로 전환된 네. 모습입니다. 시장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2022년도가 정말 있었냐라는 느낌이 들 만큼 대한민국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정말 어느덧 820선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2022년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이제 이 상, 고, 중, 저, 하, 중이라고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제가 상, 고라고 이야기 드릴 때만 해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우려스러운 이야기와 특히나 이 우리나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증권사들까지도 이 100명 중에서 98명이 상, 저, 사실상 우려의 요인을 많이 했는데, 운이 좋게 저는 상고, 그 중에서 아주 강세장이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적중하였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그러면 왜 과거 이야기를 들쓰기냐라고 물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 유례없는 그 코스닥의 유동성장을 또 다시 한 번 더 맛볼 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았나라고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네이버, 현대차, 기아차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약세 흐름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어졌던 AI, 챗GPT, 로봇, 2차전지 소재, 저번 주에는 전기전자 반도체까지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추세를 돌려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같은 날에도 2차전지 소재가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 전성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자,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850선은 무난하게 돌파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900선까지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 코스닥을 움직이는 대형주 섹터, 2차전지 소재,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게임주까지도 머리를 다 들고 추세 전환의 이 변곡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순환매장에서 지금 현재 제일 강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까지도 오늘 머리 듭니다. 자, 거기에서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자,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가 연초부터 강하게 움직이다가 자, 얼마 전에 이 박스권 22선 눌림목 자리를 계속 만들어 놓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자, 오늘은 22선 돌파인 캔들의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이 자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응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 순환과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다른 이 2차전지 소재보다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자, 저번 주하고 오늘까지 보였던 양음양 패턴에 자, 21선 돌파인 캔들의 이 눌림목 자리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전고점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양음양 중에서 오른쪽, 월요일 오늘 종가 캔들이 자, 금요일 시초가보다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저번 주에 한번 전저점에서 이제 터닝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던 동원시스템즈입니다.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101선은 종가에 뚫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좀 많이 좀 따라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은 5일선에서 역망치 양봉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보이면서 완전 이 현재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전저점에서 나오는 변곡점, 다시 말해서 추사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변곡점 자리가 진바닥이 났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는 무엇보다도 2차전지 소재까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코스닥 전성시대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전지 소재 업종 주요 섹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요. 엔젯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젯은요, 이 초정밀 잉크젯 프린팅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섹터의 성격을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보통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장비, 부품보다도 오히려 더 밸류 측면에서는 소재, 펼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비하고 부품보다도 소재를 더 밸류 측면에서 더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한번 납품을 하게 되면 자, 이 거래처를 못 바꾸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밸류 측면에 좋다는 의미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서중일 잉크젯 프린트 전문 회사로서 세계 최초 EHD 잉크젯 기술을 상용화함으로써 실적 톤어라운드가 올해는 과시화될 거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ELB 장비 부품 수주가 2024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거라고 전망이 나옴으로써 올해보다도 내년 그리고 올해 1분기보다도 2분기, 2분기보다도 3분기까지 계속 실적 성장을 이어갈 거라는 걸 이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자, 장중의 음봉은 사실상 갭상승이다 보니까 장중 갭상승 음봉이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요. 종가 기준으로 자, 역망치 양봉이 나오면 너무 좋고요. 음봉이 나오더라도 자,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밑에 꼬리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캔들 좀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름살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캔들을 보고 성장세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5일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되 5일선 만약에 돌발 변수가 나와서 5일선을 이탈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땅거리 매수, 세르몽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한 다음에 지지캔들 2개, 3개에서 추가적인 엔터 패턴이 나왔을 때 따라 붙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갭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가 기준으로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엔젯 알아봤고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전략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